합성 득표음이 종종 생겨서 네,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하고 있는 용량이 많고 저렴한 거지 창분이 좋은 것 같아서 와이프가 사다놓는 비누 제 짝꿍이 주는 걸 무조건 쓰지만 전통도 오래됐고 향이 좋아져요 한나라는 샴푸인데요 포스코감이 있어요 세정력이 좋은 샴푸 위주로 쓰고 있고요 그러면 안 생기고 임산부나 아이들도 쓸 수 있을 만큼 원장님은 어떤 샴푸 혹시 쓰고 계세요? 저는 지루성 두피염이 종종 생겨서 네. 뾰루지가 많이 생기고 해서 한 10년 정도 헤드앤숄더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요? 클리니컬 스트렝스? 아 그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기본 맨솔 여름에는 애플 민트 네. 네,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정준영 원장님은 샴푸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그냥 마트에서 제일 싼 샴푸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샴푸 이름 기억하세요? 그냥 미장센 이런. 미장센. 네,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하고 있는. 아직 두피에 크게 고민이 없어서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가능한 것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네, 용량이 많고 저렴한 걸 쓰고 있어요. 어떤 거 지금 쓰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쓰는 건 어떤 건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거나 써도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성 원장님, 네. 어떤 샴푸 쓰실 건가요? 저는 좀 색다르게요. 낫다라는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건데 아는 분들이 만든 샴푸인데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있어요. 저는 되게 성분이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현호 원장님은 샴푸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그냥 비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비누 쓰고 계세요? 와이프가 사다 놓는 비누? 그 메이커도 모르시고요? 몰라요. 근데 샴푸를 안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귀찮아서. 비누를 쓰는 게 나는 더 뻣뻣하고 머리숱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샴푸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호 원장님은 네. 어떤 샴푸 쓰고 계세요? 저는 무빈치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요? 그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자랑 특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두피의 외용제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검증받은 코퍼펩타이드 들어가 있고 네. 향도 로즈마리 시트러스 향으로 되게 좋고요. 아주 발림성도 좋고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구매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정규 선생님은 어떤 샴푸 쓰고 계세요? 저는 실은 제 짝꿍이 주는 걸 무조건 쓰지만 네. 제 짝꿍 요즘에 여기에 꽂혀 있대요. 네. 로마 더 레이싱 샴푸. 네. 여기 이거 꽂혀 있대요. 로마 샴푸. 네. 이거 좋다고 하던데요. 제가 좋아한대요. 네. 선생님도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쓰레서 쓰는 거예요? 쓰레서 쓰는 거예요.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쓰는 거예요. 네, 제가 쓰는 거. 네. 로마 샴푸. 네. 네. 유섭 선생님은 어떤 샴푸 쓰고 계세요? 저 미장센 샴푸 씁니다. 미장센 브랜드가 전통도 오래됐고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극 있는 화학 물질이 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장센 그룹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헤어 제품을 주로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상현 원장님은 어떤 샴푸 쓰고 계세요? 헤드앤숄더 네, 쓰고 있습니다. 네. 헤드앤숄더 어떤 제품인가요? 레몬 시트러스 레몬 네 시트러스 레몬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네, 향이 좋아서요. 네 습배송으로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보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는 얼마 전에 선물받은 샴푸인데요. 욕실당의 인텐시브 리페어라는 제품의 샴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같은 라인의 컨디셔너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영기 원장님은 어떤 샴푸 쓰고 계세요? 저는 닥터포에어 샴푸 쓰고 있습니다. 계열사라서 막 자랑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데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 병원이랑 그 브랜드만 같지 완전 계열사는 분리돼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군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좋아서 쓰시는 거군요. 좋더라고요. 좋아서. 네. 내가 돈 주고 코스코에서 사서 내가 1원 한 푼 받지도 않고 다 쓰는데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포에어 샴푸 중에 어떤 또 세부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안에? 코스코 가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샴푸는 이제 제 두피에 맞는 타입을 골라서 쓰는데 일단 자극이 적고 세정력이 좋은 샴푸 위주로 쓰고 있고요. 무슨 제품 이름 알려? 제품은 이제 병원에서 판매하는 MD셀 샴푸라고 병원 전용 샴푸인데. 아, 그러면 시중에서 살 수 없나요? 온라인 판매가 되긴 되는 제품입니다. 네. MD셀 샴푸.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유롱정입니다. 저는 아메이 샴푸를 쓰고 있는데요. 아메이 샴푸를 쓰면은 뭐 머릿결보다도 저는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조금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보라색 아메이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뭐 머릿결이 뭐 별로 좋진 않아서 다른 걸 쓰면 제가 좀 피부 좀 트러블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이 샴푸를 요새 쓰는데 딱히 뭐 트러블 안 생기고 뭐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멘텀 헤어라인 원장이 소민입니다. 저는 에티튜드 샴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위주로 보는데 성분이 임산부나 아이들도 쓸 수 있을 만큼 좋은 샴푸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에티튜드라서 직구해서 쓰고 있고요. 가격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